안녕하세요. 글로벌 한 리포트입니다. 이 시간에는 해외 주식에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영문 글로벌 활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온라인 결제 기업, 미국의 이 온라인 결제 기업을 두 곳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스퀘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퀘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데요. 미국 주식은 제가 저번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이 티커, 종목 코드만 봐도 어떤 기업일지 유추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스퀘어의 앞 두 글자를 따서 SQ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문 글로벌에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10 화면으로 들어가시면요. 해외 주식 현재가창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SQ 혹은 스퀘어라고 검색하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979억 달러입니다. 자,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가 2009년에 창업한 기업인데요. 혹시 여러분 요즘에 셀프 계산대 많이 이용해 보셨나요? 저는 대형 마트라던가 편의점이라던가 다이소 같은 데 가니까 요즘에 직접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많이 쓰는 기계가 바로 포스기라고 하는 건데 이 포스기라는 게 사실 너무 무겁기도 하고 휴대하기도 불편하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그런 물건인데요. 이 포스기를 좀 더 간편하게 그리고 좀 더 자주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바로 이런 걸 개발한 게 스퀘어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퀘어가 이걸 개발을 했는데 제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휴대폰에다가 이 스퀘어의 로고가 그려진 작은 부품을 하나 부착을 하면 그냥 이 핸드폰 자체가 포스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배달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이때 이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해주시는 분들께서 이걸 많이 들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상공들에게서 부담감을 좀 덜어줄 수 있었다는 게 바로 이 회사의 장점이었습니다. 자,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랑 유사하게 핀테크 사업도 하고 있고요. 캐시앱을 통해서 비트코인 거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출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2012년 이후로는 연평균 49%의 막대한 총결제액 증가세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 올해 초에는 은행의 라이센스를 얻으면서 이제는 뱅킹 업무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에 꾸준히 나왔던 이 스퀘어의 크레딧카르마 인수가 좀 지연이 되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11월 중순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스퀘어가 크레딧카르마의 세무 부문 사업을 5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졌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2월에도 나왔고 11월에도 나왔고 12월에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에 지금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외 증권가에서는 이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퀘어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 영웅문 글로벌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영웅문 글로벌에서는요. 060에 들어가시면 종합 차트 창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스퀘어를 보니까 사실 코로나19 이전에까지만 해도 그냥 주가는 횡보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3월에 32달러로 최저점을 기록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급등 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현지 시간으로 12월 9일 기준으로는 220US달러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해외 증권가, 그러니까 주요 기관들에서는 이 스퀘어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의견을 내고 어떻게 목표가를 설정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이 화면 번호는 2663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2663번으로 들어가시면 비교적 최근에 지금 낸 주요 기관들은 대부분이 지금 스퀘어에 대해서 매수 의견,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달러로 목표 주가를 설정한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퀘어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요즘 사람들이 아무래도 온라인 결제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기도 했잖아요. 이에 따라서 지난 3분기에 매출도 잘 나왔거든요. 매출액이 2019년보다 140% 증가하면서 3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3분기는 실적이 잘 나왔지만 지금 스퀘어 경영진이 11월에 성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이걸 또 보면 지난 4분기에 앞으로 이 4분기에는 동사의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목표 주가를 또 하향 조정했다라는 기사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퀘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기업은 이 스퀘어와 함께 좀 비교가 많이 되는 회사인데요. 세계 최대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을 또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전부 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지갑을 꺼낼 일도 거의 없고요. 핸드폰만으로 진짜 누워서 그냥 온라인 쇼핑을 너무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번 주 들어서만 아마 5~6번 물건을 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페이팔에 대해서도 많이들 익숙할 것 같은데요. 해외 직구를 좀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더욱이 익숙할 것 같습니다. 자, 페이팔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볼게요. 페이팔은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페이팔도 제가 2010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010에서 페이팔에 종목 코드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 페이팔에서 A만 두 개 빼주시면 돼요. PYPL 이렇게 검색하시면 페이팔 홀딩스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팔의 시가총액은 2,500억 US달러고요. 페이팔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98년에 모바일 기기 보안 서비스 회사로 출발을 했고요. 2000년에 우리가 잘 아는 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창업했던 온라인 뱅킹하고 합병이 되면서 페이팔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2년에 기업 공개를 했었는데 이베이에 인수가 되면서 상장이 폐지가 됐고요. 다시 2015년에 분리가 되면서 페이팔로 재상장하게 됐습니다. 자, 페이팔은 이베이하고 분사를 하고 나서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페이팔 같은 경우 이 약 3억 5천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거기다가 코로나19 이후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50대 이상의 신규 사용자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쇼핑뿐 아니라 대학교 등록금이나 교통범칙금이나 그리고 각종 모금 같은 이런 것들도 페이팔을 이용해서 많이 지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이 페이팔의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에는 신규 활성 계정 수가 2,100만으로 전년 대비해서 매출도 137% 증가했다고 해요. 내년부터는 페이팔이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또 결제도 가맹점에서 결제까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팔의 매출 추이를 볼 텐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기존의 지금 결제 서비스가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도 부가적인 서비스도 함께 매출 비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들어가서요. 종합차트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아까 몇 번이라고 했죠? 0601로 들어가시면 페이팔의 종합차트를 열어볼 수가 있는데 페이팔도 역시나 차트 흐름이 스퀘어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일단 보니까 역시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3월에는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저점은 2018년 10월이었고요. 지금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이때 이후로 3월 이후로 쭉 올라오면서 12월 1일에 220 US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현재 시간으로 12월 10일 기준으로는 215 US달러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추가로 각종 기관에서는 페이팔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내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2663번으로 들어오시면 페이팔에 대해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팔에 대해서도 역시나 매수 의견이 좀 지배적이네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255달러, 290달러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목표 주가가 과연 지금 페이팔에게는 적정한 주가인가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2633번으로 들어가시면요. 지금 페이팔 홀딩스의 주가는 215달러인데 적정 주가는 148달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평가가 돼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번호 잘 기억하셔서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페이팔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유의사항도 나오는데요. 유의사항이 참 길죠. 하지만 이 유의사항도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 센터가 작성한 자료를 요약한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자료로부터 얻어졌지만 고객의 투자 판단에 대한 법적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 이 스퀘어와 페이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페이팔이나 스퀘어가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갑을 꺼낼 필요도 없고 더욱더 온라인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언택트 수혜주인 하나의 서비스를 또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